안녕하세요. 투톨의 강성원입니다. 제가 매주마다 화요일이 되면 화천 인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러 한 6시에서 출발해서 저녁 10시에 돌아오고 있습니다. 화천 인도 오케스트라는 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거기서 합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트럼펫을 하면서 특히 초보 때 버징이 많이 안 되고 있죠. 저희 튜토얼은 또 초보들을 위해서 중급까지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 안 되는 버징 연습을 이 차 안에서 출장 가는 그 시간에 즐거움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버징은 트럼펫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되게 또 힘들기도 합니다. 우리가 버징해라 그러면은 입버징 이렇게 편하게 되면 되는데 잘 안 되죠. 왜 안 된다 그랬죠? 힘을 너무 줘서. 이 입술은 되게 약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살살 달래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차 안에서 버징하는 연습 제가 에 해라 그랬죠. 에나 엠이나 이제 중급으로 가려면은 입을 더 닫아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로 나오는 바람이 입술을 떨어야 합니다. 그래서 자, 에헨 상태에서 자, 바람을 나오게 가운데로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. 바람소리 들리시죠? 자, 바람이 가운데로 나오는 걸 확인했으면은 그 입술을 붙입니다. 붙이면은 그게 버징으로 바뀝니다. 자, 자, 바람에서 버징으로 바뀌는 거 느끼시나요? 다시요. 바람이 나오도록 입술과 사이로. 그럴 때, 잘 나올 때 입술을 붙인다. 다시요. 됐죠? 지금 텅잉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바람이 나가는 상태에서 입술을 붙이면은, 자, 호흡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? 호흡이 더 입술을 붙이면서 밀어줘야지, 호흡을 안 밀어주면은 닫혀버려요. 호흡을 입술이 닫힐 때 밀어줍니다. 이런 다음에 지금은 텅잉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입술이 잘 떤다. 그럼 입을 닫아놓고 텅잉을 타 요겁니다.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해보면은 바람 입술 닫고 불고 버징이 일어난 다음에 텅잉 결과물 다시. 자, 요거를 마우스피스로 가져갑니다. 마우스피스를 잡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얘를 이렇게 꽉 쥐면은 힘들어갑니다. 살짝 잡으시고, 여기서 우리가 버징을 하려고 이렇게 되면 벌써 입에 힘이 빡 들어가요. 이런 버징이 아니라 곰방 했던 버징을 찾습니다. 어떻게? 바람을 분다. 다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? 입을 다물면서 호흡을 조금 세게 보낸다. 자, 아까랑 똑같습니다.
그 다음에 버징이 잘 이루어지면은 텅잉. 어이구, 차가 많이 흔들리네요. 다시요. 바람. 버징. 텅잉. 훨씬 맑아지죠. 그러면 그냥 텅잉을 해서 버징이 일어나도록 해봅니다. 막 흔들려요. 차 아니니까.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. 우리 연습을 하면 딱 됐으면 아 버징 잘 됐어, 이거 절대 아닙니다. 호흡, 입술 근형으로 바람소리. 바람이 세면은 버징도 세집니다. 이게 높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. 바람 구멍이 작아진 거죠. 피스. 크게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람이 나가는 거 확인하고 입술을 닫아준다, 내린다. 그리고 바람의 속도로, 세기로 이 입술을 열면서 입술이 떨리는 겁니다. 자, 호흡. 텅이 아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텅잉. 아, 깔끔하죠. 다시 바람 닫는다. 텅잉. 연달아서 됐죠.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심심하니까 사이렌 소리. 그 다음에 터닝. 근데 여기서 안 난다고 입술을 눌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이 입술은 말랑말랑 말랑말랑. 입은 닫고 호흡으로 바람을 연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바람을 나가게 한다, 입술 사이로. 그 다음에 입술을 닫으면서 호흡을 세게 한다. 다르죠? 그 다음에 텅잉. 자, 마우스피스. 자, 지금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이 10분의 연습으로 트럼펫 세계가 새로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 토토월 회원님들,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.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트톨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 해 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행복한 5월 되세요. 감사합니다.